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식물입니다. 오늘은 제가 농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에 이 예쁜 아이들을 짧은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는데요. 와, 여기 있는 아이는 보고 흑장미입니다. 여기 흑장미. 자, 요거 무지개 다육에서 요거 다섯 포트를 데려다가 이렇게 합식을 하려고 이렇게 데려왔던 아이인데, 요거 다섯 개를 합식을 하려니까 화분이 상당히 커야 되죠. 그래서 화분이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자, 요거를 요렇게 하나 심고 또 이렇게 하나 심고 또세 개를 이렇게 합식을 해서 심었는데요. 또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나름 빛감도 예쁘고, 이렇게 초코색으로 또 진한 그런 보랏빛으로 물이 들어서, 상당히, 자, 이 아이가 예쁩니다. 자, 입장이 이렇게 짤막하면서, 자, 동글동글 해가지고 윤기가 반질반질 나는 게, 자,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너무 예쁘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아이는 이렇게 우한분에다가 제가 이렇게 식재를 해서 이렇게 심어 놨는데요. 요거는, 자, 통풍도 잘 되고, 다 물배수도 잘 되는 그런 우한분에다 이렇게 식재를 해서 심었어요. 요거 지금 무지개 다육에 오시면 요 아이들, 하나에 4,000원씩 이렇게 판매가 되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 예쁜 아이들로 이렇게 다섯 개를 잘 골라왔는데, 와, 많은 데서 고르려니까,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됐어요. 이 아이도 예쁘고, 저 아이도 예쁘고, 다 예뻐서, 자, 고민 끝에 이렇게 아주 예쁜 아이를 이렇게 골라갖고 왔는데요. 자, 이 아이는, 자, 물이 들면서 이렇게 젤리화로 물이 들면서 쫀득쫀득하게 생기는 이 흑장미. 자, 오리지널도 있고, 또 교배종의 오리지널도 있고, 또 교배종, 또 흑장미도 이렇게 여러 가지의 종류들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비슷한 아이로, 자, 다들 색감 보면 이렇게 비슷하죠? 비슷한 아이로 이렇게 골라왔는데, 와, 집에 와서 진짜 요 화분에다 심어 놓으니까 더 윤기가 반질반질하고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날씨도 춥고, 농장도 가지 않고서 이렇게 저희 집 베란다에 있는 요 아이가, 오늘은 눈에 들어와서 이렇게 영상을 담지만, 다육이 키우시는 다육맘님들은, 요즘 날씨 추워서 다육이 단둘이들 잘 하셔야 되죠. 다육이 또 냉해 입지 않을까, 또 요거 추워서 얼어서 또 보내지 않을까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요게 예쁜 상전입니다. 자, 보면 예쁘고요. 또 봐도 봐도 예쁜 아이가 요또 다육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도 요 예쁜 영상을 자 구독자님들에게 자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담았습니다. 자, 요 아이는 시흥시 거머동에 자 무지개 다육에 오시면 자 요거 4,000원씩 판매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직접 오시지 않아도 좀 문자 주문하시면 자요 아이들 다 택배로 보내드리니까요. 자, 요거 마음에 드시면, 자, 문자 주문해서 요 예쁜 흑장미 한번, 자, 키워보세요. 자, 오늘도 저희 집에 요 흑장미를 이렇게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집에 있는 흑장미, 자,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예쁜 다육이들, 자, 관리 잘 하셔서 예쁜 모습으로, 자, 다육이들 키우세요.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